네, 호주 유학생들이 교복 바지를 청원까지 해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현재 글로벌 리포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글로벌 커넥트 온입니다. EBS 뉴스룸에서 전 세계의 글로벌 리포터를 바로 연결합니다. 오늘 만나볼 사람은 호주 와이너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이강일 리포터. 호주 학생들은 아직도 교복을 입는 겁니까? 이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2018년에 24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그 교복 강령 정책이 있었는데 이게 두 페이지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여학생들도 이제 바지 착용이 가능한 그런 규정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사립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선뜻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명문의 이름값을 지키고 싶은 사립학교 문제군요. 복장 규정 그렇게 엄격한 겁니까? 보통 영국식 교육 문화를 표방한다고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실제로 영국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발머리는 포니테일 그 모양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그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 반 스타킹 말고 일반 스타킹 착용을 요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한 경우도. 여학생이 바지를 입으면 명문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학생들의 목소리 어떤 반응을 얻고 있습니까? 학교 동문들과 또는 학부모들의 어떤 이해 충돌로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학교 전통이라든가 명성에 영향을 초래할까 이제 우려하는 분위기도 만만치가 않은. 여학생들이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지켜봐라. 이 학교 사이트에 적혀있는 문구인데 학교를 바꾸는 건 보기 싫은 모양이군요. 글로벌 커넥트 온이었습니다.